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한국만 약세장이죠. 한국만 좀 증시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자, 그러고 또 셀트리온은 누가 봐도 이상한 주가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건 뭐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이유 없이 찍어 누르는 흐름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거 정말로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지금. 정말로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찍어 누르는지 뭐좀 이상하죠.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아무튼 지금의 위치에서는 내려주면 저가 매수 기회일 뿐이다. 심리를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줬다. 26만, 27만 6,500원이죠, 이제. 그동안에 조금 올라갔던 부분들 다 까먹고 내리고 있죠. 다 까먹고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올려주고 또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이제 계속 뭐 흔들어 대면은 이 본전 생각이 나죠. 직전 고점 생각이 나게 돼 있죠. 심리가 완전히 제대로 이제 탈탈 털리게 돼 있습니다. 아, 저때 그냥 팔았어야 되네.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이제 이렇게 뭐 흔드는 부분은 메이저들이 얼마든지 돈의 힘으로 할수 있죠. 자, 지금 뭐 아주 심하게 흔들어 대는 그런 모습인데, 곧 이제 크게 날아가려고 뭐 이런 큰 움직임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려주면 저가 매수 기회일 뿐이죠. 내려주면. 자, 이거 이제 28 밑으로 안 내려올 줄 알았는데, 또 내려오는구나. 내가 살 돈이 없더라도, 저가 매수 기회를 또 주네. 또 모으라고, 지금 또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 셀트리온은 뭐, 될 회사는 되는 회사죠. 자, 지금 레키로나 시대가 그야말로 초임박 상태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항체 치료제 사용량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이 설문조사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또 보고 있죠. 자, 이제 뭐 10월 초 정도 되면은 이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제 위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자, 나스닥 선물 괜찮죠? 나스닥 선물 0.07% 상승 중이고, 다우 S&P가 0.01% 하락 중입니다. 자, 코스피가 0.3% 하락, 삼성전자를 올리고 있죠. 삼성전자 좀 올려놓고, 나머지를 또 내리고 있고, 코스닥은 0.4%나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0.4% 내리고 있는 부분이, 또 셀트리온 그룹이 또 한몫하고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부분을 또좀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본 증시는 뭐 1.76% 상승에, 중국 증시도 1% 상승, 홍콩 지수도 0.7% 상승, 다 좋죠. 시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만 그렇죠, 우리나라만. 지금 또이 파생까지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지금 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 공매도가 없어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죠.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지금. 거의 뭐 외국인들이 뭐 가지고 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이 코스피 쪽에 1,70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 매도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계속 괴롭히고 있죠. 그리고 기관도 680원 매도하면서, 지금 이 코스닥은 워낙에 이게 한 번씩 자주 양털 깎기를 너무 자주 하죠, 이거. 너무 자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외인들이 또쭉 밀었죠. 쭉 밀면서 지수를 한번 또 출렁이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찍어 누르면서 지수 내려오고 외인들이 그냥 밀어버리죠. 그래서 한번 출렁이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셀트리온 오늘도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게 많지 않고, 한국 투자에서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신한에서 계속 매도를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열심히 하고, 오전에 또 신한이 매도하고, JP 모건 매도하고, 또 이제 한국입니다. 얘들 돌아가면서 지금 뭐
계속해서 주가를 아주 마음대로 짓누르고 있죠. 이렇게까지 흘러간다는 게 정말 뭐 이해가 되지 않죠. SK바이오 이거는 많이 올랐죠, 이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내려간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두배 이상 올라 있는 상태죠. 자, 셀트리온은 지금 말도 안 되게 내려와 있죠. 말도 안 되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는 중인데 이거 뭐 찍어 눌러도 너무 심하게 좀 눌러대고 있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자, 지금 이제 2시 16분인데 뭐 오늘이 마지막 겁주기 누르기가 아닐까 이렇게 뭐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눌러대고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눌러댔으니 바닥 잡고 이제 올라가겠죠. 20선을 그냥 가볍게 뚫고 내려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내에서 매도하다 지금 이제 좀 매수를 좀 들었는데 요거는 지금 집계가 되는 게좀 잘못된 부분일 겁니다, 아마도. 자, 지금 파동을 계속 태우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워낙에 시계 많이 눌러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죠. 우리나라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상이 흘러가죠.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또 갖다 놓습니다. 제자리로 또 갖다 놓게 돼 있다. 근데 지금 뭐 기분상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좀 나쁜 흐름이죠. 이 정도면 이제 올라갈 법도 한데 정말로 세게 눌러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세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미친 듯이 눌러댈까? 참으로 궁금한데 어쨌거나 이제 레키오르나 승인 소식이 코앞에 다가오죠. 기다리면 됩니다. 레키오르나 승인 소식 듣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 레키오르나 수입하는 부분 바라보고 뭐 그렇게 가면 되죠.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게 어쨌거나 얘는 우상향으로 갈 거니까 어쨌거나 우상향으로 가겠죠. 이건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힘이 조금 약하죠. 시장을 외인하고 기관들이 워낙에 세게 눌러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약한데 여기 이제 하방선을 또이 기어이 터치를 하려고 하는 또 그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기어이 이 그림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자, 참으로 지독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이 박스권을 형성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박스권을 형성해 놓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려가고 저점 연결되는 부분을 맞추기 위한 그런 작업이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눌러주면 그 매수 기회를 또 주는구나. 그렇게 심리 관리하면 됩니다. 어차피 뭐 이거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팔 거니까 그렇죠. 얘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을 아주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성장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눌러대고 있는데 이렇게 세게 눌러대고 나면은 다시 또 저가 매수가 돌아서 다시 큰 파동이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야, 셀트리온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 그럼 그렇지 하고 올라가야죠. 지금은 이제 조금 이런 저점 연결 부분을 좀 맞추기 위한 그런 노력이다. 뭐그 정도로 보입니다. HIB는 아주 강하게 재료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셀트리온은 지금 뭐, 이거 좀 심하죠. 이것도 좀 해도 너무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실컷 팔다가 또 이제 좀 가져갔고, 이 셀트리온 지금 한국 투자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주가를 2%나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2%나. 참으로 이거, 이해하기 힘든 흐름이 참 지속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이 1억 이상 매도 체결
파리얼라이죠. 매수 체결이 1억 이상 매수가 38회, 매도가 126회입니다. 작정하고 지금 1억 이상 그냥 갖다 때리고 있죠. 계속 작정하고 갖다 때리면서 주가를 지금 뭐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이제 뭐 돈의 힘으로 갖다 때려버리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근데 내리고 나면은 때가 되면 다시 올라선 흐름이 나올 겁니다. 사서 이제 올리는 것도 금방 올리죠. 여기에서 그랬듯이 여기도 한 6.7% 정도 밀어 올렸죠. 이런 흐름이 또 나올 겁니다. 이제 거의 뭐 지금 30선을 기준으로 잡고 가려는 좀 약간 그런 분위기였죠. 여기 선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자, 그럼 이 30선 기준 27만 5천원 정도 한번 찍어주고 다시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진행되면은 오늘 뭐 밑골이 좀 달아주고 내일 시작하고 한번 살짝만 내려버리면 여기에 도달해버리죠, 30선. 그러고 나서 이제 밀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에 한번 2주 정도 눌러주고 그 다음 가는 분위기죠. 근데 이렇게 눌러주고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